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극심한 질병으로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면, 본인이나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에게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누워있거나 집안에 있으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가고 없지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은 여전히 돕는 손길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자굴과 같은 죽음과 같은 질병 속에서, 암 속에서, 키모테라피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이 일을 통하여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건강할 때는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결과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간증거리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다니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연초부터 새해 벽두부터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손들의 이야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실 좋으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